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교촌 허니콤보예요. 잘 먹겠습니다. 비가 와서 눅눅해졌나 봐요. 얼른 또 엄청 바삭한데. 한마디인데 양이 많아 보이죠? 많아 보이고 잘 보이게 했어요, 세팅. 지점마다 또 교촌 양이 달라요? 뽀복살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남편이랑 싸웠는데 각방 쓰고 치킨 시켰어요? 아예 같이 먹어야죠. 그렇게 해서 풀어야죠. 형, 안녕. 그쪽 허니콤보 시키면 이렇게 와요. 그리고 닭이 맛없으면 닭 살려내야 돼요. 닭이 맛없으면 실력 있는 수의사가 살려내야 된다. 응? 치킨 배달이 안 돼요? 어디 사시는데요? 찾으러 가야 돼요, 치킨을? 도대체 어디 사시는 거예요? 아, 진짜 섬에 살아요? 정말로?
뭐. 아, 이거 애기랑 먹어도 괜찮겠냐고요? 네, 맵지 않아요. 아, 울릉도가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운송료 때문에. 저는 제 이상형은 여러분들, 그냥 손빨래 하는 남자. 너무 로맨틱해. 자기 복근에다가 손빨래 하는 거요? 와, 방금 상상했는데, 어우, 좋다. 자기 빨래는 손빨래, 그러니까 간단한 빨래는 손빨래 하는 남자.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손빨래는 그 손빨래가 아니라고요? 손빨래 잘하거든요. 자기 팬티랑 양말은 자기가 빨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안 빨래요.
반반 아마 허니반 레드반은 될 거예요. 아닌가? 안 되나? 어, 안 되는구나.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허니랑 레드 반반 되는 동네도 있어요? 동네마다 다르구나, 또.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배달비 다 받더라고요, 거의. 치킨집뿐만 아니라 그럼 배달원들 엘리베이터 못하게 한다는 아파트도 있어요? 이런저런 사례들이 많구나. 너무 쭙쭙대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아, 뭐, 이빨 보이지? 저 치아예요, 치아.
요즘에는 뭐 치킨도 4개 세트, 3개 세트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기본 1인 1닭 하시니까. 지금 제가 먹은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오늘 저기 비 와가지고 피아노 학원 안간 애들 많네요. 옛날에 속셈학원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속셈학원이 없어요? 옛날에는 주산학원도 있었죠. 500원만 있었으면 문구점에서 하루 종일 있었죠. 맞아요. 할머니가 찾아든 게 그랬어요. 치킨 잘 느끼해요. 잘고 느끼해요. 제가 먹는 거총몇 조각인지 셌어요? 24조각이에요? 짝눈이신가요? 네, 짝눈이에요. 짝눈?